안녕하세요. 글씨로 마음을 전하는 세상 이쁜 글씨 세이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켈리 액자 제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액자는 저희 세이 켈리 구독자분들께 이벤트로 선물로 또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액자이기도 합니다. 조만간에 이벤트 영상 올려드릴 테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재료 설명 있겠습니다. 먼저 46인치 350g 수채화 엽서지입니다. 두께가 두꺼운 엽서지, 그리고 쿠레타케 붓펜 22호, 24호, 화홍 둥근 붓, 그리고 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채색붓을 두 개 준비했습니다. 채색붓은 조금 큰 사이즈의 붓인데요. 24호 쿠레타케 붓펜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붓이죠. 그리고 동양화 물감 녹색과 빨강색, 그리고 흰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준비해 주시고, 물통과 물티슈, 그리고 포장할 수 있는 포장 재료, 서류 봉투와 또 OPP 비닐, 도일지, 맛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하트 부분부터 연습해 보겠습니다. 동양화 물감에 물을 적당하게 묻혀서 살짝 물티슈에 살짝 닦은 다음에 붓을 눕혀서 하트를 그려볼게요. 자연스럽게 중간에 흰색 부분 이렇게 구멍이 좀 뻥 뚫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을 표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쁘니까요. 너무 예쁘게 표현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속도감 있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가장 예쁘게 하트를 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번에는 녹색으로 1번, 2번, 1번, 2번. 하트를 표현을 할 때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살짝 속도감 있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중간에 여백을 살짝 남겨주시는 게 훨씬 더 예쁜 하트가 되니까요.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제 46인치 350g 엽서지에 바로 하트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녹색으로 물기를 잘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진하게 하면 나중에 이 하트 위에 붓펜으로 글씨를 써야 하기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연한 하트를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붓을 눕혀서 살짝 속도감 있게 하트를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빨강색 물감으로 톡톡톡톡 이렇게 쳐주신 다음에 동글동글하게 열매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다른 색도 마찬가지로 하트를 그리고 녹색으로 톡톡톡톡 쳐준 다음에 동글동글하게 표현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른 다음에 이제 이곳에 쿠레타케 붓펜 22호로 이름을 써볼 건데요. 제가 써볼 이름은 김솔빈. 너무 예쁜 이름이죠.
그리고 이번엔 녹색 하트에는 훈. 너무 멋진 이름입니다. 이렇게 김솔빈과 정재훈 이름을 써봤고요. 그런데 이렇게 써보니까 밑에 하트가 색상이 있다 보니까 글씨가 조금 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럴 때에는 흰색 물감을 사용하여서 글씨를 조금 더 도드라지게 표현을 해볼 건데요. 화홍 둥근 붓 1호를 사용하여서 물을 적당하게 잘 조절한 다음 글씨 획의 아래 오른쪽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한번 하이라이트를 줘보겠습니다.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또 아래 이렇게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글씨가 입체적으로 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글씨 두께가 두꺼운 부분은 괜찮은데요. 이렇게 시옷 또 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얇게 썼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흰색으로 표현을 할 때는 조금 더 얇게 표현을 해주셔야 원래 썼던 그 검은색 글씨가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주의하셔서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그렇게 표현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더니 하지 않은 것과 훨씬 더 잘 도드라지죠. 자, 이제 마찬가지로 정재훈 이름에도 하이라이트 기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름 입체 표현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쿠레타케 24호 조금 작은 펜으로 짧은 응원의 글을 써보겠습니다. 너의 꿈을 응원할게. 응원할게. 글자의 크기와 두께와 또 자간을 잘 적용하셔서 글씨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느낌표까지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정재훈 밑에에도 짧은 응원의 메시지를 써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 너니까 할 수 있어 너니까 라는 응원의 글까지 해서 써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라는 그 글씨가 잘 보이지 않죠. 이때도 아까 이름에 했던 것처럼 흰색으로
오른쪽 아래 또 아래 오른쪽 이렇게 표현을 해서 글씨를 좀 더 잘 보이게 이렇게 글씨와 짧은 응원의 글을 써서 완성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 완성한 곳에 펜으로 밑에 짧은 또 글을 한번 써볼 건데요. 캘리그래피 시 그리고 사랑해라는 펜글씨로 귀여운 글씨체로 한번 써봤습니다. 사랑해. 이렇게 펜으로 써보셔도 되고요.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도장, 명문 도장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중심을 잘 잡아서 캘리그래피 디자인 바이 세이켈리 이렇게 다 완성을 한 엽서를 이제 액자에 넣어서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한 액자를 이제 포장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저는 선물을 할 때 또 이런 포장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작은 선물을 주더라도 정성스럽게 포장까지 이렇게 해서 드리고는 하는데요. 비록 작은 선물이어도 포장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잘 준비해서 선물을 하면 훨씬 더 그 선물의 가치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 포장하여서 선물을 드리곤 한답니다. 그리고 준비한 악근으로 묶어서 마무리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이름 캘리 액자를 완성했습니다. 글씨 열심히 많이 많이 연습하셔서요. 또 특별한 분, 소중한 분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선물로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상 글씨로 마음을 전하는 세상 이쁜 글씨 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